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등을 배경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용카드사들은 법인가맹점 7만 개의 실소유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카드회사들은 법인가맹점의 반발을 우려해 실소유주 확인 작업을 미뤄왔지만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도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엘페이 등 최근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업체들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입니다. 처음으로 FATF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둘러싼 금융회사들의 관심과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금융회사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회사 등의 전사원이 알기 쉽게 새롭게 변경된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그 전자금융업의 그 아까 설명드린 7개의 그 분야별로 자금세탁 취약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자, 전자지급 결제 대행, 영어로는 PG, 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페이먼트니까 자, 지급이잖아요. 그죠? 그걸 중간에 게이트웨이, 통로 역할을 해주는 자, 그런 업종이 바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적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영역을 이용하는 등에 있어서 지급 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또는 수신하거나 또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 주는 걸 우리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일단 그 앞서 설명드린 7개 업종 중에서는요. 자, 거래 건수라든가 또 거래 금액이라든가 또 일일 평균 건수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그 사업 분야가 바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그 인터넷 거래라든가 모바일 거래라든가 이런 그 상거래가 증감에 따라서 그 계속 증가하는 추세, 그 규모가 계속 커지는 산업이 바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게이트웨이니까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다 보면요. 자, 이런 게이트 PG 같은 경우는 그 카드사하고도 연결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는 그 가맹자하고도 연결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매자라고 한다면, 구매자는 그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를 하지만, 중간에 PG를 통해서 결제 대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가맹점과 PG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자금 세탁 위험. 그, 예를 들면 뭐 카드 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건 이제부터는 PG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맹점을 통한 자금 세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PG, 전자지급 결제 대응 업체들을 자금 세탁 그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자금융업을 우리 그 자금세탁 방지를 이행해야 되는 우리 그 금융회사 등으로 선정해서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규모가, 그죠? 실제로 자금 거래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2018년도만 해도 그 전체 그 지급 그 간편 결제가 80조 원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 30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전자금융업이라면 점점 그 규모는 확대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특히 이런 가맹점과 관련된 어떤 자금 세탁 위험이 새로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